굿모닝 비트코인 11월 21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장성원입니다. 일주일 중에 바이오리듬상으로 가장 힘들다는 목요일인데요. 날씨도 춥고 또 암호화폐 시장도 차가운 아침입니다. 목요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 대장주 0.34% 하락한 8,086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0.07% 하락, 그리고 리플이 0.54% 하락하면서 각각 1% 미만으로 하락률을 줄인 모습입니다. 네, 코인마켓캡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가총액 2,198억 달러,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점유율은 65.9%입니다. 대부분의 코인들 하락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래로 조정 중인데요. 비트코인이 2.22% 하락, 이더리움이 0.52%, 리플이 1.58%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가 아주 미미하기는 하지만 0.02%로 유일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까지 유일하게 상승하던 테더는 다시 0.62% 하락하면서 발걸음을 돌린 아침입니다. 이외 10위권 밖으로 확대를 해봤을 때요. 비트파이넥스가 상승 중, 그리고 크립토닷컴과 넴, 도지코인이 각각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조정되고 있는 거래 위주의 거래량 동향 확인하실게요. 네, 참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항상 30위권 내지 40위권 안에서 소개를 드리던 빗썸이 오늘은 무려 1위 자리에 우뚝 서면서 331%라는 막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1위 자리를 지키던 BKX는 21.5%로 다시 하락 중인데요. 업비트 또한 34.89% 정도 다소 큰 폭 하락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텐데요. 어거를 제외한 모든 코인들 하락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0.24% 하락한 95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라이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 체인링크 모두 1~3%가량 하락 중입니다. 어거가 유일하게 0.5% 하락해서 상승해서 1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업비트도 보실 텐데요. 네, 업비트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 중이지 않고 리플이 1.35% 하락,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어거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폭인 17.31% 상승 중인 모습입니다. 쭉 밑으로 내려봤을 때 아르고가 8.1% 상승 중이고요. 앵커가 2.8% 상승해 2.57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밑으로 쭉 내려봤을 때 몇 가지 상승 중인 종류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 1%, 2%, 또 5%가량 하락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어서 각종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오랜만에 우리나라 소식으로 첫 번째 소식을 전하네요. 부산 동구에서 의료비를 토큰으로 결제하고 잔금은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동구는 19일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동구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 유통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전문기업 메디펀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메디번의 블록체인 기반 의료비 지불 결제 시스템 메디노미의 이바구페이 시스템을 연계하게 됩니다.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환자가 제휴된 병원에서 의료비를 결제할 때 토큰인 메디노미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의료 관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국에서 메디노미 토큰으로 환전해서 부산 동구내 제휴 병원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비를 지불하고 남은 액수는 부산 동구 지역 화폐인 이바구페이로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메디노미 시스템과 이바구페이 시스템을 연계한 겁니다. 부산시 최초로 도입한 이바구페이는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된 지역 화폐인데요. 지역 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유흥업소와 본사 직영점 등은 제외가 됩니다. 네, 최영욱 구청장은 이 바구페이가 주민뿐만 아니라 위에서 봤던 것처럼 해외의 의료 관광객에도 사용 가능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동구 관광 명소 등을 홍보하는 해외 마케팅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면서 이 바구페이는 블록체인 특수 지역인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반 지불 결제 시스템과 연계되는 국내 최초의 지역 화폐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디지털 달러 개발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전일 연방 하원 의원들에 보낸 답장 형식의 편지에서 연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파월은 이 편지에서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 노력을 주목하고 있으면서 연준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CBDC 이니시어티브를 추구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혜택을 계속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프렌치 힐과 빌 포스터는 지난 9월 말 파월 의장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국가 또는 민간 기업이 폭넓게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창조할 경우 달러에 미칠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또 그때 파월에게 연준의 디지털 통화 개발 가능성을 물어줬습니다. 파월은 연준이 완전한 디지털 달러가 미국의 혜택을 안겨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그 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디지털 달러는 미국에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국가들의 경우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의 현금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의 결제 시스템은 느리고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디지털 명목 화폐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미국의 결제 시스템은 혁신적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은 디지털 달러 도입은 법률과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안정 규제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어서 연준이 현금과 달리 CBDC로 이루어지는 모든 트랜잭션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 보안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파월은 편지에서 연준은 우리 현재 도구와 비교할 때 CBDC의 전반적 목적이 통화정책 집행에 제공할 잠재적인 실질 혜택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렸네요. 네, 다음은 중국의 전문가가 조만간 새로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것이 불행하다는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블록체인 중심으로 하는 벤처 캐피털 펀드 프루프 오브 캐피털의 파트너인 에디트 청은 현지 시간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6개월에서 12월 사이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최근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죠.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디지털 통화 개발 계획을 밝혀왔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정확한 발행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에디트청은 중국이 이미 세계 최초로 자국 통화의 디지털 버전을 발행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 소식은 아니지만요. 비트코인이 아직 8,000달러 위에서 버티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지표들이 최근 위협을 받으면서 8,000달러 선 붕괴를 시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8,000달러의 지지선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비트코이니스트들이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서비스의 뉴욕주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라이센스 취득인데요. 어제자로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FDAS의 모기업 피델리티는 약 2조 8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데요. FDAS가 이번 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면허를 발급받은 것은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에 이용될 또 다른 하나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정 가능성인데요. 비트코이니스트는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21일을 기해 예상대로 4% 정도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9년간 움직임을 분석한 플랜 B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난이도의 큰 폭 상승을 앞두고 떨어진 경우가 잦았는데요. 이 난이도 상승 이후에는 항상 상당 수준의 가격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 사례가 미래 결과를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갤럭시 디지털의 새로운 비트코인 펀드 출시인데요. 억만장자 투자자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운영하는 갤럭시 디지털이 19일 부유한 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을 겨냥한 두 개의 비트코인 펀드를 선보였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들은 일부 분석가들이 세 가지 이벤트를 근거로 비트코인 약세장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긴 하지만 이들 세 가지 요소만으로는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8,000달러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뉴욕 시간 20일 기준으로 코인마켓캡에서 아까 살펴봤죠. 전날 대비 0.45% 내린 8,145달러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기사가 나올 때 시점이고 현재는 다시 돌아가 봤을 때 네, 0.31% 하락한 8,104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외신들을 비롯해서 국내 의료비 토큰 서비스까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정이 눈에 띄는데요. 미국으로 현지 시간 21일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정도에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